못 찾으니까 답이 틀리는 거거든요. 동사가 아까도 보여줬지만 동사 원형하고 현재형이 같죠. 그 다음에 과거랑 과거 분사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플레이드 하면요 과거 동사도 될 수 있지만 과거 분사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 구분이 쉽지 않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동사 찾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동사를 찾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답은 뭐야? 동사인 거예요. 무조건 동사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동사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도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죠. 목적어도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고 뒤에 있으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주어를 찾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죠?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동사 형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동사의 원형으로서 명령문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답은 뭐가 돼요? 주어 없으면 답은 그냥 동사 원형이 답이에요. 어떤 친구도 외웁니다. 뭐 토익에 써 있죠. 빈칸 앞에 플리즈가 있으면 동사 원형이 답이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냐? 플리즈가 주어가 아니잖아. 플리즈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사 뭐 심플리 써도 되고 저스트 써도 되고 얼마든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암기는 예, 좀 유치하죠. 그냥 통사 찾은 다음에 주어 없으면 그냥 통사 원형이 답인 거죠. 그리고 설명도 하죠. 왜?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있어요. 자, 주어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쵸? 그랬을 때 해봐야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일치, 능수, 증거. 일치, 능수, 증거. 일치를 능수능란하게 증거를 대가면서 보시라고요. 자, 보시면 일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치에는 조동사 일치. 이거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 순서도 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몇만 문제, 제가 문제를 얼마큼 풀었을 것 같아요. 토익 문제를. 한 토익만 20년 가르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책들을 풀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나온 공식이에요. 일단 조동사 찾으시고요. 빈칸 앞에서. 조동사도 동사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빈칸 앞에 이렇게 빈칸 앞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찾을 게 조동사 일치. 그다음에 선행사 일치예요. 선행사가 뭐냐면 후나 위치나 대신데 왜 제가 왜 웃냐면 아니 학생들이 이건 잘 봐요. 설명하면 이 대서 그렇게 못 봐. 희한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런 거 선행사 일치, 그다음에 이제 주어 일치가 있어요. 자, 선행사 일치란 건 뭐냐면 후나 위치나 대시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 선행사가 뭐야?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럼 일치 이제 한 번에 가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빈칸 앞에 조동사가 있어. 만약 can 있어. 그럼 다음 뭐예요? 동사 원형. 근데 빈칸 다음에 만약에 동사 등 있다. 그럼 다음 뭐예요? 부사. 자, 빈칸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앞에 후나 위치나 대시 있어. 그 다음에 뭘 따지면 단수냐 복수냐를 따지는 거야. 일치는 항상. 그러니까 얘가 단수면 뭐야? 단수 동사 쓰면 되는 거고 얘가 주격이잖아. 다 관계대명사에서 동사 나와야죠. 이 자리가 동사 자리 맞는 거예요. 지금 빈칸이. 그래서 얘가 복수면 복수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이쪽에 보시면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럼 주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쵸? 주어가 단수면 단수 동사 쓰면 되고 복수면 복수 동사 쓰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어려워요? 자, 예문으로 편해요. 저 볼게요. 이게 공식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게 공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보세요. 왜 공식인지 볼게요. 자, ABCD를 봐요. 그럼 어차피 ABCD에요. 동사 형태도 얘기가 쫙 깔릴 거예요. 어차피 그게 깔리게 돼 있어요. 자, 빈칸 앞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후가 있어요. 그럼 후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돼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즈 쓰시라고요. 이즈나 워즈 쓰시라고요. 보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자, 빈칸 앞에서요 천천히 찾으세요. 동사 찾으세요. 동사가 없어요. 어떤 친구, 어떤 분이 이즈야 이러는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형용사죠? 네. 예, 이걸 모르시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쵸? 이거요. 후 다음에 동사 나오면 얘가 뭐가 돼요? 해석이 안 되면서 얘가 뭐가 돼요? 후가 몰라타네요. 나 해석하지 마. 그 대신 뒤에 나오는 동사를 형용사로 해석해야 돼. 이거죠?
이거 해석 어떻게 됩니까? 나를 좋아하는 남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후다음의 동사는 본동사 아니에요. 그냥 뭐야 설명해주는 말에 불과하죠. 동사가 없는데 앞에 조동사 없죠. 그 다음 앞에 뭐도 없어요. 관계대명사도 없죠. 그럼 뭐야? 주어는 반드시 있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단수. 그러니까 S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이제 좀 더 문제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넓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능수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동사 형태가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쓰는 게 능동이잖아요. 수동은 뭐예요? 목적어 다음에 BPP 쓰는 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반대말일 확률이 높죠.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이 현상은 똑같아. 제가 오늘 토익을 가르치잖아요. 이 현상은 똑같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토익을 뭐합니까? 가르치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배우죠. 티치는 가르치다지만 비토우트는 뭐가 된다고요? 배우다로 변해요. 제가 말을 하죠. 말하다는 텔이지만 비토우드는 뭐가 돼요? 용감하게 나가서 듣다예요. 뭐 들음을 당하다요. 막 인상이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아까 가르쳐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수동 비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BPP가 나왔을 때 주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야? 목적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아니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목적어 BPP 그다음 뭐예요? 전치사 주어 쓰는 거잖아요. 동사 앞이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냥 주어라 부르는 거고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격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원래는 뭐야? 그렇게 변하기 전에 이 단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사 부분에 BPP면 우측에서 좌측 해석하라니까?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석이 계속 되는 거야. 아 이런 걸 외워야 돼 하나씩. 아니 무슨 그래머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건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는 동사 형태를 보시고 BPP가 없으면 예, 여태까지 여러분 하시는 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석하시고 동사분에 BPP가 있으면 그때는 뭐야? 우측에서 좌측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어 BPP라고 보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 그래서 BPP 다음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목적어 있을 수 없죠. 왜요? 앞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동 다음에 목적어 있을 확률이 높고 BPP 다음에 목적어 없을 확률이 높죠. 예외는 물론 있죠.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니까 하나가 앞으로 가더라도 목적어 한 개 더 남아 있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찾아라.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표현과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 시간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투마로가 있어요. 예문에.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은 투마로를 쓸까요? 아니 시험 문제에 투마로가 왜 있을까요? 미래 시제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요? 쓰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간 표현 보면 거기에 맞게 시제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물론 어려운 건 뭐냐면 문제가 이제 많이 발전돼서 어휘하고 이제 문법을 섞죠. 그래서 the other day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거. the other day가 무슨 뜻이죠? the other day. 아무도 없네. the other day.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휘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휘력이 왜 있어야 돼? 걔네 며칠 전에 알아야 문법적으로 뭐가 가는 거야? 단순 과거를 쓸 수 있겠죠. 저거하고 똑같아요. 팔리틱스가 무슨 뜻이에요? 팔리틱스 그러면. 정치학이죠. 얘를 정치학인지 알아야 학문명은 뭐야? 단수 취급이니까 팔리틱스지만 이즈 쓸 거 아니에요. 같이 가요. 문법하고 어휘는. 여러분 문법 저는 문법을 못해요. 그 친구는 뭐야? 어휘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fast가 단식, 단식하다, 빠른, 빨리가 되는 걸 알아야 그래야지 얘가 단식인 문법이 뭐 하는 거야? 얘는 단식이야, 얘는 뭐 빨리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데 어떻게 의미는 다 알고 문법만 모르겠어? 그건 말이 안 돼. 양쪽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휘력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이제 설명을 좀 들어오면서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는 단계이긴 하고 이쪽이 중요하죠. 굉장히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머리 아픈 얘기 말고 좀 편한 얘기만 좀 한번 해볼까요? 시간상 3번 한번 볼게요. 3번 나중에 이거 제가 토익 수업하게 되면 이거 다 얘기할 겁니다. 다시 더 자세하게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한번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예습으로도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실 때 정해진 것들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조카가 이제 물어봐요. 뭘 물어봤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였는데 어쩌게 걸릴까? 여기에 걸리겠네. 보니까 예문이 essential, 뭐 imperative, 그 다음에 necessary,
그 다음 하나가 카인드였나? 하여튼 뭔가 그게 나왔어요. A, B, C, D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해석을 해가지고 다 되는 것 같대. 내가 카인드 답이네 이렇게 가르쳤더니 깜짝 놀라. 어떻게 아시냐고. 큰아버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나보고 막 놀리는 거 깜짝. 야, 세 개가 뜻이 똑같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센셜 무슨 뜻이에요? 이센셜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임페러티브 뭐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나가네 그냥. 임페러티브 중요한입니다. 네세서리. 꼭 필요한이죠. 필요한이 꼭 필요한이죠. 그렇죠? 자. 자,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까? 중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자. 어떤 분은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걔네들끼리 뭐야?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물론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하고는 달라요? 친절하라고는 완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냐면 ABC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네 개의 다른 형용사가 나오면 다 무조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해? 어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뭐 합니까? 해석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일까? 중요할까? 의무적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필요해요. 패밀리들을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현명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얘가 제가 중요한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현명하게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괜히 이런 문법을 갖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현명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좀 더 억지가 되더라도 중요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면. 현명한 건 중요하고 비판적인 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의무적인 거 왜 의무적입니까? 중요하니까. 자, 내추럴이 자연스러운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당연한의 뜻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왜 당연해요? 아니 학생이 영어 공부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 다음 꼭 필요한 중요한. 그 다음 리즈너블이 무슨 뜻이에요? 합리적인 거 중요하죠. 어전트 무슨 뜻이야? 긴급한 왜 긴급해요? 중요하니까. 마이를 치명적인 왜 치명적입니까?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라고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대절에서 슈드가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뭐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해. 의미가 어때요? 강하지 않아요? 원래 생략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야 지울 수 있는 건데 앞에 슈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슈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요거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insist that 주어 그 다음에 died가 답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답이에요. 지금 주어 3인칭 다임에도 불구하고 resign s가 안 붙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잘 양쪽 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700대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500대 애들은 요것만 알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1번을 시험 문제 냅니다. 내는 이유는 뭐냐면 선무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함기 하고 있는 애들. 단순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주어, insist, require, request, that, 주어,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고 있는 애들. 그 애들 잡으려면 1번 문제를 내주는 거야. 그럼 잡힙니다, 걔네가. 왜? insist, that, 주어, 동사, 원형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틀릴 텐데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mention이 무슨 뜻이에요? mention. 자, 좋습니다. 그럼 announce는? 알리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explain은? 자, 뭐가 다릅니까? 자, 말하답니다.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announce는 발표하다라면서요. mention은 언급하다라면서요. explain 설명하다라면서요. 자, 말하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요구하다도 말하다고요. 주장하는 것도 말하다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얘네는 강력히 말하다예요. 그렇죠? 주장하고 제안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이런 건 강력히 말하지만 언급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야? 강하다는 의미는 없어요. 일단 얘네들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냐면 말하다 하고 강력히 말하다의 뜻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건 물어봤던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였대요. 서제스트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제안하다의 뜻이 있고 암시하다의 뜻이 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게 제안하러 쓰이려고 이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서제스트가 제안하다고 암시하다가 뭐가 힘드냐면 둘 다 말하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게 힘든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대절에서 슈드가 생략되면 제안하다고 슈드 생략이 안 되면은 암시하다래. 문제는 뭐냐면 빈칸이 그 빈칸이고 슈드서부터가 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대절에서 당위성이 있을 때는 동사가 힘을 받아서 당위성 아시죠?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 대절의 내용이 얘는 또 의미가 결정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있으면 얘가 강해지고 당위성이 없으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주절이 과거니까 종속절 뭐야? 그냥 그대로 과거 쓴 거야 이거는. 윗문장은 왜?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 당위성이 없단 말이야. 근데 밑에 문장 보시게 되면 그 정치가는 그만둬야 된다. 그럼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강력히 말하도록 해석이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suggest that 조동사 나왔을 때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 그렇게 해야 한다의 당위성이 있을 때는 제한하다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한 거야. 그런데 당위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뭐야? 암시하다 정도, 말하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동사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mention이나 announce나 그 다음에 explain 같은 경우는 강하다의 의미, 강하게 말하다는 의미가 없이 그냥 말하다밖에 없는 거야, 걔는. 근데 얘는 말하다의 의미도 있고 강력히 말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떨 때 강해진다고? 대절에서 그 허구많은 절 중에 대절에서 당위성을 가질 때는 강력히 말하다가 된다는 거야.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시험하고는 영어는 다르다. 여러분 mention 언급하다요, announce 발표하다요, explain 설명하다요, describe 묘사하다요. 영어 잘하시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얘네 다 똑같이 뭐밖에 안 돼요? 그냥 말하다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얼마나 다릅니까? 자, 뭐야 누구죠? 전지현은 아름답다고 발표했습니까? 말했습니까? 묘사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뭐가 답이냐고요? 그냥 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말한 거를 예쁘게 말했냐? 또 뭐야? 자세하게 말했냐? 또 뭐지? 저기 TV에서 말했냐? 그 다음에 살짝 말했냐? 2차 봤다. 시험은 그런 걸 다 뭐 한다? 무시하고 간다는 거야. 시험은요, 폼이 중요합니다. 썼냐, 안 썼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런 수업을 들으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나가시면서 외우시면요,